자, 이번 시간에 원가 회계 기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재무 회계는 이제 원가 회계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걸좀 보죠. 자, 재무 회계는 한마디로 우리 이제 상기업의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업은 뭐 업종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도소매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상기업. 자, 상품이라는 어떤 그 물건이죠. 물건을 띄어다가 매입해다가 마진 붙여서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회계를 이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상품하고 나타나요. 이 재고 자산 자체가 상품. 이게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에 있던 상품에 단기 매입한 상품을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이제 창고에 있는 거죠. 차감하면은 나머지는 팔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자, 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구별도 해줍니다. 자, 원가 회계는 이제 우리 제조업 쪽, 제조기업.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을 직접 만든다는 뜻이에요. 원재료 투입됩니다. 인간들이 투입돼요. 노동력 투입되죠. 우리가 노무비라고 그래요. 그 외에 제조와 관련돼서 이제 기타 제조 간접비라는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되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의 제품이 완성이 돼요. 상품이란 말은 안 쓰죠. 자, 우리가 제품을 완성시킵니다. 자, 따라서 기초의 제품이 있었는데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 투입이 됩니다.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이에요.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을 차감하면은 팔린 거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제품 매출 원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어떤 회계 처리 자체에 있어서 재무 회계는 이제 상기업, 그다음 원가 회계는 그 제조업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 문제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자, 이런 이제 원가 회계 이제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원가 회계의 목적. 자, 세개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뭐, 거의 뭐 10년 넘게, 10, 20년 넘게, 가방 긴 사람들은 뭐, 공부 많이 했죠. 어마어마하게 공부해 왔잖아요, 우리가. 뭔가 딱 나오는데 세개 나왔다 그러면 벌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시험 내기 좋잖아, 이거. 딴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자, 키워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원가 회계. 자, 이런 거에 대한 그,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키워드, 바로 제품 원가 계산입니다. 그렇겠죠? 자, 상기업인 경우에는 이미 원가가 정해져요. 매입하는 순간 그 매입 원가가 있습니다.